생보장 속에서 테마주들의 급등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쿠팡 관련주들부터 뭐 비트코인 관련주, 정치인 테마주들 이렇게 테마주들의 널뛰기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런 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리는 것 같은데 어떠한 점을 좀 유의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일단 뭐 코스피가 한 7주째 거의 뭐 3,100선을 네. 중심으로 두고 왔다 갔다 맞아요.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고 뭐 특히 이제 장중 변동성도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제는 뭐 좀 대형주를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 좀 재미없는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테마성 이렇게 이제 주요 증시 지수 관련 종목들이 좀 쉴 때 뭐 좀 작은 종목들 위주로의 테마성인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지만 테마도 좀 뭐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뭐 서울시장 후보라든지 뭐 대통령 후보 관련돼서 정치 테마 관련 주들이 또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전 대부분 뭐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요. 펀더멘탈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단순히 뭐 누구의 동창 뭐 누구랑 아는 지인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종목들은 항상 끝이 안 좋았다, 말로가 안 좋다라는 부분을 좀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또 뭐 비트코인 상승 관련돼서도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뭐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상승으로 수혜를 보는 종목들이라면 모르겠지만 관련해서 그냥 카더라라는 통신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항상 보면 선두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펀더멘탈이라든지 뭔가 관련이 개연성이 좀 있는 종목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후발주자로 따라가는 종목들은 대부분 보면 약간 엮여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뭐 쿠팡 관련된 이슈가 가장 또 핫한 이슈였는데 미국 상장을 한다는 이유로 해서 관련 기업들, 뭐 물류기업부터 시작해서 결제기업까지 순차적으로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인데 저는 이제 그 기업들 다 분석해보면 생각보다 주가는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따라 들어가서는 물리기 되게 쉬운, 뭐 손해를 보기 되게 쉬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싶고 좀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뭐 새로 진입하신다는 거는 조금 뭐 염두를 안 해두시는 게 이슈가 한번 소멸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만든 ETF가 3월 말경에 상장을 하는데 관련해서 지금 우주항공 관련 테마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뭐 내용이 있는 종목도 있고 그다음에 내용이 조금 좀 부실한 종목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좀 잘 선별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주항공 테마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나쁜 테마는 아니고 이제 뭐 앞으로의 향후 성장성을 보고 지금 접근할 수 있는 테마긴 하지만 일시적으로 너무 많이 상승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관심 종목을 좀 넣어놓으시고 그중에 좀 과연 진짜로 재무적으로 좀 괜찮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뭐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테마주들을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우선은 쿠팡 관련주는 이제는 이슈가 소멸이 됐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무리하게 들어가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셨고 특히나 정치인 관련주는 늘 말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피하는 게 상책이다 하셨는데 다만 이 우주항공 관련주 같은 경우는 워낙에 성장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종목을 잘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뭐 캐코어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상한가 기록해 APB에서도 10% 넘게 오늘도 급등하고 있고요. 정관이 대부분의 우주항공 관련주들은 지금 연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잖아요. 잘 선별하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전문가님 봤을 때 그러면은 우주항공 관련주 중에서 이 종목은 좀 괜찮다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꾸준히 이제 그런 관련된 항공기라든지 우주 관련 네. 사업을 해왔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 위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한국 항공우주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너무 급등한 APB성은 조금 조정이 필요해 보이는 네. 상황인 것 같고요. 뭐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원앱이 이제 최근 3월부터 본격적으로 위성을 저궤도 위성을 발사하기 때문에 관련돼서 모멘텀은 여전히 좀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종목별로 그 이슈와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고 이제는 같이 다 올라가고 같이 다 빠지는 그런 시기는 좀 지나지 않겠나 싶고요. 그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 뭐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인수를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향후 성장성도 주목해 볼 필요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향후의 계획이고 앞으로의 발전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예전에 뭐 전기차라든지 뭐 수소차라든지 초기 국면에 보면 굉장히 강하다가 네. 한참 동안 또 쉬었다 가는 경향들을 보였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아직은 조금 좀 지켜봐야 되고 뭐 차트상으로 좀 부담이 있는 종목들은
접근할 때 좀 유의하셔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갑자기 이슈가 집중이 되면서 크게 오르는 종목들은 또 언젠가는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 구간 때까지는 우주항공 관련주들 조금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설명이셨고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세트레가이 이러한 종목들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한번 주가 추이를 잘 따라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들이요, 이번 주 추천주로 IT주 그리고 5G주를 꼽았습니다. IT주들은 뭐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 기회로 삼아도 된다라는 분석이었고요. 5G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제 작년 한해 코로나로 투자가 지연됐는데 이제는 다시 투자가 재개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매수 기회 가능하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실제로 5G 관련주들을 한동안 조정을 받다가 뭐 지난주부터 다시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IT주, 5G주? 저는 뭐 작년에 가장 실패한 섹터가 5G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뭐 워낙 기대도 컸고 맞아요. 근데 사실은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오히려 좀 늦어지고 이런 거 지체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많이 지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올해는 다시 또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은 좀 기대감인데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5G는 그동안 너무 기대감 때문에 움직였기 때문에 오히려 뭐 실질적인 뭐 계약이 수주된다든지 이런 모멘텀이 발생을 해야 후행적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좀 일부 포트에서 조금 뭐 아주 적은 비중으로 갖고 계시다가 그런 것들이 나올 때 오히려 쫓아가는 매매가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보면 뭐 IT 관련돼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가 좀 대형주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관련해서 지금 뭐 카메라 애플 카메라 모듈을 뭐 밴드를 좀 줄이면서 LG 이노텍에 증산을 요청을 했고 애플에서 그럼 결국엔 증산 관련돼서 결국엔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전장 사업에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LG 이노텍이 지금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 들었던 이제 OLED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장비 소재주들 다 같이 올라오고 있는데 관련해서는 OLED에 대한 채택이 좀 증가되고 애플에서도 뭐 폴더블폰을 준비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가시화될 걸로 예상을 하면서 최근 OLED 관련된 한동안 많이 못 움직였던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OLED도 좀 기대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조금 조정을 받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서신, 그래서 뭐 관련 기업은 덕산 네오룩스부터 시작해서 뭐 HB 테크놀로지 같은 그런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뭐 5G 관련된 종목으로 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반도체 미세화 공정 관련돼서 뭐 수혜를 볼 거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최근 들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도체 장비주들 보면 굉장히 지금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쉬어갈 자리까지도 되지 않았냐 종목별로는 네. 그래서 약간 좀 뭐 지금 다시 SK하이닉스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같이 간다기보다는 약간 좀 번갈아 가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올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반도체 OLED 관련주들의 전망 역시나 좋다라고 전망을 하셨고 관련한 종목들을 여러 가지를 좀 짚어주셨습니다. LG 이노텍, 뭐 덕산 네오룩스, 서진 시스템, 또 HP 테크놀로지, 파크 시스템즈 이러한 종목들을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정말 이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최근 굉장히 좀 좋거든요. 좀 어떤 종목을 하나 좀 콕 집어서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좀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LG 이노텍 괜찮을까요? 뭐 LG 이노텍은 지금 고점 부근에서 약간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오늘 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뭐 이 고점을 어떻게 벗겨내고 계속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1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로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점점 가시화되면서 점점 주가는 좀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된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애플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핫한 이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대형주 중에서는 이 종목이 가장 좀 요즘에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LG 이노텍은 대형주 중에서는 또 가장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하셨고 이 5G 관련주도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서진 시스템 이외에 뭐 여러 가지 또 종목들이 있잖아요. HFI 뭐 OE 솔루션 이러한 종목들도 괜찮을까요? 지금 다시 올라오는 흐름인데.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RFHRC나 뭐 에이스테크 같은 종목들은 여전히 주목해 봐야 되는 종목인 그래요. 것 같고요. 뭐 대장 종목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여러 종목이 있지만 5G는 전반적으로 지금 실적이 뭐 수주가 한번 나온다라고 하면 모멘텀이 생길 때마다 좀 개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테마를 형성해서 같이 올라간다기보다는
개별 계약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G 관련주는 뭐 한꺼번에 동반 강세 흐름을 보이기보다는 개별 종목들의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일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하셨기 때문에 5G 관련주 보유하신 분들은 내 종목을 조금 더 분석을 잘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은 메리츠증권의 이권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점검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